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서울 강남의 호텔 앞에서 오늘 대낮에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청년들 간의 흉기를 휘두르는 난투극이 벌어져 두 명이 숨졌습니다. 그 괌을 막 지르면서 한쪽 방향으로 그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쫓고 쫓기는 그런 상태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칼들을 들고 약 30년 전 서울에서 발생한 뉴월드 호텔 살인사건의 주범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
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